자, 동명사로 갈게요. 빨리 하고 갈게요. 그러면 동명사는 이게 도대체 뭐냐? 어떻게 생겼냐? 이건 더 쉬워요, 아까보다.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잉, 이렇게. 됐나요? 잉. 뭐라고요? 잉, 잉. study, study, 잉. study, 잉. see, sing, singing, 잉. making, 잉. 잉으로 소리 나요. 근데 요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걸 처음 들으면 영어 진짜 못하는 거거든. 한글 보고 나서 이해한 거지 자기가 읽을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거든. 요거 것이에요, 것. 됐어요? 그러면 얘가 동사 앞에 나오면 것이, 것은이고요. 똑같아요. 얘가 타동사 뒤에 나오면 것 다음에 을 붙이고요. 좀 빨라집니다. 얘가 is라는 단어, 비동사 뒤에 나오면 것이다고요. 투하고 똑같지? 다시 한번더 정리해 보세요. ing인데 얘가 동사 앞에 나오면 주어지. 그러면 ing은 우리나라 말을 읽을 때 것이라고 읽는다 했죠. 그러면 것은 것이라고 읽으면 되지. 타동사 뒤에 있으면 어떻게 읽어요? 것을. 비동사 뒤에 있으면 것이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다 됐어요? 자, 마지막 하나 더. 명사가 이렇게 있고요. of 붙여보세요. of ing 이렇게 해보세요. 됐어요? 그러면 요렇게 붙어 있으면 요거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그렇지. 잘한다. 하는이지, 하는. ing 하는 명사지. 이런 거 몰랐어요? 알았어요. 내가 다 할게. 자, 봐요. 아까 성공하다 영어로 뭐였어요? succeed였죠. 그러면 성공하는 것은 to succeed라고 했지. 그러면 to가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succeed 뒤에 뭐 붙이면 돼요? in your life. 의미 차이 하나도 없다. is not easy. 됐어요? 그럼 이거는 당신 삶에서 성공하는 것은이지. 잘 봐요. My job is teach. 틀렸죠? My job is teach. 틀렸죠? 나의 직업은 이다, 가르친다. 말안 되지? 여기다 to 붙이면. 가르치는 것, 이다지. 여기다 ing 붙여도. 가르치는 것, 이다. 이다. English, 영어를. 됐어요? 이거 뭐라고 읽었어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He considers. 그는 고려한다. 고려한다. visiting. 아피스 하자. 해봐요. 동사 뒤에 있는 to는 것이지. 뭐 붙이면 되지? 을. 그럼 그는 그녀의 사무실을 방문할 것을 고려한다. 이해됐죠? 자, 이제 책 보고 갈게요. 오늘 그렇게 배우고 가시면 돼요. Studying English, studying 현관에 칩니다. 영어를 배우는 것, 공부하는 것은 easy, 쉽다.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쉽다. Doing homework, 숙제를 하는 것은 can 앞에 끊어요. Can be helpful, 도움이 될수 있다. In many ways, 여러 가지 면에서. 그 다음에 목적어 보세요. He considered selling his store. 그는 고려했다. 그의 가게를 팔 것을. 됐나요? I enjoyed, 나는 즐겼다. Playing soccer, 축구하는 것을. With my classmates, 나의 그부들과. 그다음에 a postman's business, 우체부의 일은 편지를 배달하는 것이다. 돼요? 그러면 그 밑에 he is playing baseball with his friends. 그는 그의 친구들과 야구를 하는 것이다. 안 되지? 그러면 봐봐. 아까 요거는 것이다였지. 요거는 그는 친구들과 야구를 하는 것이다. 안 되지? 것이다 안 되면 중이다. 됐지? 넘기세요. 그 밑에 보세요. 그 밑에. 자, she succeeded in repairing her car. 그녀는 성공했죠.
그녀의 차를 수리하는 것에 있어서 성공했지. 여기 있는 ing가 것이지, 것. 그 다음에 I have no intention. intention 형광펜 쳐보세요. 근데 너무 이렇게 빨리빨리 끝나니까 조금 당황스럽기도 할 거예요. 그냥 공개 특강이다. 뭐 대충 네가 어떻게 가르치나 보자라고 왔다면 고마워요. 열심히 하세요. 진짜 열심히. 욕 나올 뻔했다. 자, 보세요. 여기 of 나오고 ing 있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아까? 하는 명사를 했잖아. 그러면 당신의 권리를 ignore는 무시하다지. 그러면 당신의 권리를 무시할 의도가 나는 없었다. 됐지? 그럼 이걸 뭐라고, 이거를 니은이나 니을로 바꾸라는 비교 언어학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The Comparative Language Method라고 하는 거야.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라고 들어봤어요? 잘 보세요. 내가 이게 뭔지를 지금 바로 해결 다 해드릴게요. Learning English from Zeus, 제우스로부터 영어를 배우는 것은 쉬운 일이던데 빨리 지나가면서 설명 다 해드릴게요. 얘는 꼭 이렇게 읽어주세요. 이렇게 읽으면 돼요. 제우스로부터 영어를 배우는 것은 쉽다고요. Sleeping is necessary for life. 잠을 자는 것은 사람에게, 생명체에게 필요하다 하면 되죠. 이거 뭐만 하는 것은 하면 되죠? 넘어가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He is, 잠깐만. 내가 지금 그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지. 다시 앞으로. 의미상 주어지. 나도 이런 거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거보다 이 다음 문장이 잘 들으세요. 그러면 영어를 배우던데 이렇게 배우려면 이런 동작을 하려면 이런 동작을 하는 주체가 있어야 되잖아. 그냥 제우스로부터 영어를 배우는 것은 쉽다. 그러면 누가 쉬운데? 모든 사람이 다 쉽다고 해서 이 동작을 하는 주체를 여기다 쓸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잠자는 것은 생명체에게 필수적이다라고 할 때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건 아무 의미도 없고 별 필요도 없어요. 그냥 거선으로 끝나면 되는데 넘겨보세요. 자, 이거 보세요. He is proud. 그는 자랑스러워하지. 이 of 뒤에 solving 현관문 쳐보세요. 자, 그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푸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는데 그러면 이 풀다는 동작을 누가 하죠? 그가 풀지. 이해 돼요? 누가 자랑스러워하죠? 그가 자랑스러워하죠. 그리고 그가 풀죠. 이게 왜 중요한지 나중에 시험 쳐보면 알 거예요. I have just finished reading that book. 나는 막 끝냈죠. 그 책을 읽는 것. 됐어요? 읽는 것을 끝냈죠. 그러면 이 책을 끝내는 것도 내가 끝내고 책을 읽는 것도 내가 읽죠. 자, 뒤로 넘겨보세요. 여기 있죠, 보세요. 자, 나는 비난했어요. 그 사람을 비난했어요. For breaking down the computer. 컴퓨터를 고장낸 것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고장냈어요? 그 사람이 고장냈죠. 그러면 요거 뒤에 있는 요 동작을 누가 했어요? 그가 했지. 이해됐어요? 이거 알고 있죠? 오케이. 자, 나는 고마워했죠. 그에게 for helping me, 나를 도와준 것에 대해서 누가 도와줬죠? 그가 도와줬죠. 이거 절대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제발 부탁해요. 이게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할래요? Being broken down. 맞아요? 틀려요? 이거 모르잖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걸 이해하기 위해서 동작 방향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일단 넘겨보세요. 이런 것보다는 본격적인 시험은 여기부터입니다. 잘 보세요. I'm sure. 나는 확신하죠. 확신은 내가 하죠. 그 다음에 그 시험에 통과하는 것이죠. 여기서 잘 들어야 돼요. 오브 현관문 쳐보세요. 그러면 그 시험에 통과를 누가 할까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그 문법책에 보면 사전 찾아보면 그녀의 이렇게 돼 있잖아. 만약에 여기다 his라고 돼 있으면 his라고 이렇게 돼 있으면 그의 이렇게 돼 있잖아. 좋아. 그럼 얘는 그들의지. 분명히 그렇게 외웠지. 그런데 요 글자 앞에 요런 잉 하는 거 앞에 있으면 의 하면 안 돼.
뭐뭐시 뭐뭐 가야. 그럼 얘는 그녀 가라고. 얘도 그가. 얘는 그들이라고. 됐어요? 못 읽어요? 시험을 통과하는 주체가 얘라고요. 그래서 얘를 주어처럼 해석해야 돼. 의미상 주어를 소유격이라고 쓴다고 외우지 마시고, 여러분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는 for plus 목적격이고, 뭐 분사의 의미상 주어는 주격이고, 부정사의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는 소유격이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 외웠겠지만은 실제로 사용은 절대 못하니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소유격이 나오면 뭐뭐 시 뭐뭐 가로 읽으세요. 그러면 나는 확신합니다. 그녀가 시험에 통과하는 것을이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서 허가 없어요. 허가 없다고 가정합니다. 그럼 I'm sure of passing the examination. 해석해 보세요. 나는 확신합니다. 그 시험에 통과하는 것을 확신하지. 그럼 누가 통과해요? 내가 통과하지. 그럼 여기 her가 있으면 누가 통과해요? 그녀가 통과하지. 넘어가도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소유격, 명사, 동명사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이죠? 그거 똑같습니다. She is looking forward. 그녀는 갈망하고 있습니다. To 현관 외쳐봐요. To 뒤에 times에서 소유격 나와 있죠? 요걸 뭐뭐 시 뭐뭐 가로 읽어보세요. Time이 올 것을 갈망하고 있죠? 됐나요? 밑에 것만 하고 조금 쉬었다 갈게요. 동명사의 부정 됐나요? 거기는 보세요. 요것만 하고 잠깐만 이렇게 ing나 같이 갈게요. 투 부정사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딱 나오면 얘를 이것도 원래 동작이었잖아. 이 동작이지. 그럼 이 동작은 뭐뭐 하는 것이 있으면 하는 거라고 해석을 했으면 뭐뭐 하지 않는 것도 있을 거 아이가. 맞잖아. 통과할 것을이라는 말도 있을 것이고 통과하지 못할 것을이라는 말도 있겠지. 그렇게 부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not을 어디다 붙여야 되지? 여기다가 붙여야 돼요. 집중력 떨어지면 안 돼요. 여기다 not 붙이면 됩니다. 그럼 이거 하는 것이지. not 있으면 하지 않는 것. 이것도 하는 것이지. not 있으면 하지 않는 것.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fasting, 단식은 fasting은 단식입니다. 빠른 것 하면 안 돼요. 단식은 means 의미한다. not eating any food. 어떤 음식도 먹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됐나요? 자, I'm sure. 나는 확신한다. of the answer. not being right. 그 대답이 옳지 않다는 것을 확신한다. 해석됩니까? 그 be, not의 위치가 being not 하면 틀리겠죠. being not 해서 시험 나오죠. 자, 여러분요. 끝내고 싶지만 안 됩니다. 동명사의 시제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고 분사 할 거예요. 여러분 5분만 하면 됩니다. 됐죠? 5분만 하고 아 근데 지금 1시간 만에 3시간인데 1시간 만에 부정사 동명사를 저 다 끝냈는데 저기 진짜 맞나? 맞아요. 진짜요. 근데 내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걸 이렇게 알고 있었다면 영어 정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학교 다닐 때 최소한 뭐 전교에서 놀았겠죠. 그걸 지금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면. 근데 내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말로 정확하게 탁탁 안 들어오면 영어 볼 때마다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풀어봤던 문제는 푸는데 처음 보는 문제 못 풀었을 것이고 분명히 솔직하게 이야기하는데 신문 못 읽었을 것이고 시험 풀어보면 그렇게 자신 있게 쭉쭉 읽어나가지 못할 거예요. 못 읽어나간다는 것 자체가 영어를 한글로 못 읽는다는 거거든. 동시통역이 안 된다는 거잖아. 그럼 안 된다는 건 한글로 못 읽는다는 건데 그 모르는 거 알고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나 진짜 죽어버리겠다 진짜. 시험을 쳐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보고 읽어지지 않으면 정말 죽겠다. 자, 시제를 설명해 드릴게요. 재밌게 하다가 짜증나게 하다가 힘들게 하다가 자꾸 그래요? 원래 삶이란 그런 거야. 자, 여러분 시제가 무슨 뜻이에요? 동작이 일어난 시간이 시제잖아. 동작이 일어난 시간 시제인데 그러면 그냥 뭐 현재가 있고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고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가 있는 게 시제인데 이 준 동사의 시제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한다와 했다밖에 없어요. 뭐라고 했어요? 다시요. 한다와 또 했다.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그 두 개만 알면 돼요. 자, 투부정사하고 같이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ing가 있고요.
having PP가 있어요.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요 또 하세요. to 동사가 있고요. to have PP가 있어요. 이게 준 동사의 시제 전체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예요. 그리고 해석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한다가 있고 또 했다가 있다 했죠. 그러면 요거는 하는 것이겠지. 됐지? 그럼 얘는 had, 이제 had. 여기 had인데. had done 것이겠지. PP had던 것이겠지. 그거 다 했어요. 요것도, 요것도. 요거는 뭐예요? 하는 것이에요. 영어 봐요. 지금 대답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 하는 것이죠. 그럼 요거는 PP 했던 것이에요. 이게 단데? 진짜 잘 알았나? 원래부터 알고 있었나? 이건 뭐라고요? 하는 것. 얘는 뭐라고요? 했던 것이라고요. 진짜 이거 다예요. 그럼 요거부터 보세요. 나는 원한다. 됐어요? 나는 원한다. 어, to, 쉽게 하자. To enter the government. 정부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가는 것을 원하지.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적어보실래요? wanted 하자. 아, 그러면 이건 이루지 못한 소망 나오는데. 다른 거 해야 되겠다. 자, he expected me to have 이것도 안 되는데. 아, 오늘 왜 이러지? 아니, 여러 가지 문법이 많이 나와서. 아, 여러 가지 문법 많이 나오는데 어떡하지? 어? 짧은 거 해야 되는데. 아, 어떡하지? 그냥 하자. 내가 영어 못하는 줄 착각하겠다. 씨. 그냥 하자. 됐지? 쉬운 거 가르치려 하다가. 자, 그러면 그 정부에, 아, 정부에, 아, 이거 안 되는데 이렇게 가르치면. 하지 말자. 아니, 저 어려운 내용들이 자꾸 나오니까. 일단 동명사 시제 보세요, 위에. 설마 내가 영어 못한다고 생각하진 않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 나가세요. 자, I am sure, 나는 확신합니다. To winning the race, 그 경기에서 이길 것에 대해서 확신하죠. 자, they admitted, 그들은 인정했죠. Not improving, 잘 보세요. Not improving the domestic economy, 국내 경제를 향상시키지 못하는 것. 됐나요? 다시요. 국내 경제를 향상시키지 못하는 것을 인정했죠. 그러면 여기서 그냥 갈게요. Not, 아니 아까 그렇게 하면 이루지 못한 소망이 나와서 의도한 바가 안 돼요. Not have, not having improved, improved 이렇게 적어보세요. Not having improved. 그러면 국내 경제를 향상시키지 못했던 것이죠. 이건 어떻게 읽어야 돼요? 못하는 것이죠. 얘는 못했던 것이죠. 그럼 이건 인정한 게 지금 과거죠. 그러면 향상시키지 못하는 것을 인정했다고 하면 향상시키지 못하는 게 과거예요. 근데 향상시키지 못했던 것을 인정했다 그러면 요 인정하는 이게 만약에 어제면 향상시키지 못했던 것은 그저께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다시요. 아, 짧게 하는데 길어졌다.
이렇게 ing만 딱 나오면 이 동작이 일어난 시간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요. 그러면 국내 경제를 향상시키지 못하는 것을 인정했지. 요건 어디로 가야 돼요? 국내 경제를 향상시키지 못했던 것을 인정했죠. 이해됐어요? 요거보다 더 먼저 일어난 거. 요거는 요거와 같은 시간. 됐죠? 자, 그 밑에 또 보세요. I am ashamed. 나는 부끄럽다. M에다 형감을 쳐보세요. M. Of having been lazy. 그러면 게으른 것에 대해서 부끄럽다요 하면 게을렀던 것이에요. 게을렀던 것에 대해서 부끄럽죠. 그 다음에 they admitted. 그들은 인정했죠. 아까 설명한 거 not having improved 형감을 쳐보세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having not improved라 적어보세요. having not improved. having not improved는 왜 틀렸을까요? not 위치가 having pp 사이에 들어가면 안 되죠. 국내 경제를 향상시키지 못했던 것을 인정했다. 되죠? 이해되나요? 아, 조금 전에 내가 왜, 아, 이거 설명하고 가야 돼. 왜 내가 저거 쓰다가 자꾸 지웠나 하면, 부정사에서 to have pp는 어떨 때 쓰나 하면, 과거에 이루지 못한 소망을 나타낼 때 쓰는 거예요. 알고 있나요? 근데 과거에 이루지 못한 소망을 설명하자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자꾸 지웠던 거예요. 의심하지 마라. 알겠지? 영어를 사용할지 모르면 여기 서 있을 수 없잖아. 됐지? 과거에 이루지 못한 소망이라고 있어요. 씨바, 내 해줄게요. 지금부터 쓰는 거 적어보세요. I wanted to have married her. 나 이야기는 절대 아니에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나는 그녀와 결혼하기를 원했었다. 그러나 못했다. 됐지? 그러니까 해석을 그까지 해야 끝나요. 나는 그녀와 결혼하기를 원했었다. 그러나 못했다. 해서 이게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일치 불일치 문제에서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런데 to 동사는 하는 것, to FPP는 했던 것이라고 설명을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 얘 하지마. 됐어. 여기까지 할게요. 알겠죠?